서야. 응? 우리 그냥 여기서 살래? 장난해. 아니야, 진짜야. 100년도 더 먹을 식량이랑 약도 있고.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. 내가 사라지면 업로더도 없을 거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세상도 조용할 거고 사람들은 살기 바빠서 우리한텐 관심도 없을걸? 너가 그랬잖아. 나 여기 있는 내내 매일매일 악몽을 꿨어. 엄마가 죽는 날 밖에서 들렸던 핵폭발.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잠에서 깨도 악몽이 계속된다는 거야. 그 모습이, 소리가 계속 보이고 들려.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. 누군가 이 악몽을 끝내달라고. 근데 너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. 그래서 널 찾아온 거야. 시간을 거슬러서. 만약에 우리가 지면? 다음 세상에서 다른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지. 한 번 할 때마다 한 발짝씩만 더 가면 돼. 이미 많이 와 있고 이번에도 한 발짝 더 갈 거야. 그렇게 가다 보면 이길 수 있어. 포기만 안 하면 돼. 그러니까 도망치면 안 돼. 그래. 서야. 너 무슨 짓을 한 거야? 아니, 서야, 잠깐만. 야! 여기서 기다려. 끝내고 올게. 대설 문 열어. 문 열어! 네 말이 맞아. 영원히 도망 다닐 순 없잖아.